사장님한테는 하프렉을 제가 몬스터 하프렉을 해드려 했고 공짜로 드린다는 건 아니고 거의 어려운. 자, 옆에 보이시는 제품은 스미스입니다. 사이벡스 스미스인데 스미스도 사장님들은 뭐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반 공형, 지금 나오는 신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진짜 오리지널 클래식 스미스가 있어요. 이런 모양은 아니에요. 모양은 아닌데 비유를 하면 하프렉 같은 생긴 게 있어요. 하프렉 같이 생긴 거. 그게 1세대의 스미스 머신이 클래식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관장님들 알고 계시는 이런 모양의 구형 버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보이시는 게 중신형 모델입니다. 구형과 중신형의 차이가 뭐냐면 전체적인 프레임은 다 똑같아요. 근데 거는 부분 조금 다르죠.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같이 그런 형식으로 생겼고 지금 요런 같은 방식은 신형 버전의 거는 방식의 그림입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리퍼가 100% 되진 않았습니다. 요렇게 딱 걸리는 형태인데 요게 중신형입니다. 중신형 개선된 제품입니다. 구형에서 신형으로 넘어가는 중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관장님들 알고 계시는 위에 버전 신형 버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 요 제품은 부산의 건담짐이라고 김건우 관장님입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퍼포먼스가 좋은 몸이 정말 좋은 관장님이 요 제품을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이어서 납품, 현장에 납품하는 영상까지 제가 이어서 찍을 예정이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스미스 머신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영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납품하는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팅해서 바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칠 위험도 훨씬 없고. 네, 저희가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렉을 써봤는데 홀더가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랑 벤치프레스 세 가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치대 같은 것도 있으니까 바닥이 널브러져 있지 않고 정리가 딱 되는 것 같고 저희가 보면 슬링렉도 지금 다 따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일체형이라서 만족스럽습니다.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